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 키마폰의 2.4기가 무선 마이크 세트입니다. 2.4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마이크들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로드 와일리스 고나 아니면은 사라모닉 블링크 500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은 20, 30만원대에 비교적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이 제품은 $60 정도,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오늘은 요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구성품을 보시면은 송신기, 그리고 수신기, 웨트팩, 그리고 6.35mm 어댑터, 그리고 요 듀얼 USB 케이블과 Y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상 전용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다가 꽂아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믹서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성품을 보면은 좀 더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 어댑터를 여기 수신기에다 결합을 하면은 오디오 믹서나 아니면 스피커에 바로 꽂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 송신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마이크랑 이 송신기가 붙어 있는데, 아마존에 보시면은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핀 마이크나 이 헤드셋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여기 USB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벨트팩을 착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끼워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춤에 찬다든가 옆에다가 끼워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먼저 한번 끼워 볼까요? 그리고 요거 수신기, 수신기는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전원을 올려 줄게요. 전원을 올리고, 네,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파란불이, 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파란불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일단은 카메라 테스트 하기 전에 이쪽에 있는 이 Y 스플리트 케이블 먼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마이크고 여기는 헤드폰 그림이 있는데, 마이크 쪽에 요거를 먼저 꽂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폰을 연결하면 소리도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키마폰 2.4기가 무선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키마폰 2.4기가 무선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소리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소니 A7S2 입니다. 이제 키마폰 2.4기가 무선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소니의 UWB DLE를 연결했을 때는 볼륨 레벨을 7로 놨는데, 지금은 요 인풋을 12로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이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주변 소리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같은 2.4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와일리스 고나 블링크 500보다는 노이즈가 약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하셨다면 후보정을 할 때 한 가지를 더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미어에 들어가시면은 디노이즈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고 EQ에서 하이 부분만 살짝 올리시면은 비교적 깨끗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적용한 상태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키마폰 2.4기가 무선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프리미어에서 디노이즈 플러그인을 적용해서 노이즈를 살짝 줄였습니다. 키마폰 무선 마이크 세트 테스트 중입니다. 무선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외에 들고 나가가지고 옆거리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어펌 무선 마이크 세트 테스트하러 야외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송신기는 요 벨트 쪽에 앞쪽으로 찼고요. 수신기는 카메라 옆에 꽂아놨습니다. 지금 야외에 저쪽에서는 톱질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잠새 소리, 지금 바로 옆에는 찻길이 있어가지고, 차 소리도 좀 나고요. 보통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면은 이런 환경에서 많이 찍게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노이즈가 꽤 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에서 나는 노이즈는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제품은 뭐 강의나 레크레이션 뭐 그런 거 같이 다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비디오 전용이 아니라서 뭐 로드 와일리스거나 사라모닉 블링고백 같이 이렇게 노이즈가 적은 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뭐 3분의 1, 4분의 1 가액에 뭐이 정도 성능을 낼수 있다면은 뭐그 정도는 참고를 하고 쓸 수가 있겠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뻥 뚫렸을 때는 아마 지금도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뒤쪽에 이렇게 가려막힌 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소리가 끊기는 느낌이 나면서 잘안 들렸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뻥 뚫린 곳으로 왔을 때는 지금도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어디까지 소리가 들어가는지 뒤로 한번 쭉쭉 가볼까요? 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뒤로. 꽤 멀리 온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 왔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키마펀 무선 마이크 세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격 대비는 성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구입해가지고 쓰는 것도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